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조규홍 장관님,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영미 부위원장님,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협력 성포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협력 선포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출산, 양육, 행복한 선택,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너를 만나 새로운 나로,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자녀는 하나님의 상금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보건사회복지부 및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앞에 이 사실을 공표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조규홍 장관님, CTS 사장이시며 저출산 대책 국민운동본부장이신 감경철 회장님, CBS 사장이신 김진호 사장님께서 저출생 극복 메시지 말씀을 순서대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영훈 대표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엄중한 상황이고 인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 총연합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정부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교청과 보건복지부는 MOU 체결을 통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위해 함께 힘을 합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표회장님께서 협력 선포식 때 하신 말씀처럼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일입니다. 정부도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천만 신도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 문제 극복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출생 극복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로 한 한교청에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협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